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.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.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.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자, 내일 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 팀장님 좀 난감해하시네. 예,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, 팀장님. 유동성 있는데 2천 한 번은 가지 않을까요? 이렇게 2천 넘겠죠. 그러다가도 이제 쭉 빠질 수 있다. 2분기에 대해서 네. 상당히 저는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네.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. 왜 그러냐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2분기에 개선되는 기대는 뭐냐면. 3분기에 QOQ로 상당히 좋아질, 경제지표도 좋아질 거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네. 개선이 되는 그 흐름이 좀 보여지면 네.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. 네. 그 부분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해외에서 찾아야 돼요. 그렇죠. 팀장님. 우리나라에서 네. 찾을 필요는 없죠. 뭐 실업률이 막 확 떨어진다거나 미국에서 그래야 되나요?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네. 그 어저께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2천만 건 이상의 증가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 1,600만 건이 서비스업. 서비스업이에요. 근데 그 중에 800만 건이 호텔 내죠. 아, 그럼 만약에 경제 재개가 제대로 되면은 거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. 전부다는 아니죠. 그럼 그 3분의 2. 가게들 입장에서 네.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복구시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블라드 총재라든지 연준 위원들이 3분기에 경제는 상당히 좋아질 거야. 네. 그리고 이번에 실업률이 뭐 18%든 20%든 무조건 급등할 수는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3분기에 좀 개선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이 되고 조조조고 하면 뭐 4분기 들어서 연말쯤 돼서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 거야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일자리 감소, 그러니까 실업률 감소세가 실업률이 예.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네.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지금이야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면 좀 조정을 본다라면 조정을 본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는 있죠.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아요. 네. 그 일부에서는 뭐 3분기부터 개선이 될 거야. 4분기도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지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연준 위원들이 또 일부는 그런 알겠는데 회복 속도는 너무 지연될 거야. 네.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에어프랑스 방금 전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급격하게 위축됐거든요. 네. 에어프랑스 CEO가 지난번 그 보잉 CEO 말처럼 똑같이 얘기하네요.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한 2, 3년 걸릴 거다. 정상화되기까지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 전부 다 갈라졌어요. 그러니까 네. 누구는 뭐 올해 3분기 정도부터 개선이 되고 근데 누구는 아 이거 개선이 되는데 기대만큼은 개선되지 않을 거야.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돌아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결국 불확실하면 안 돌아온다는 얘기고 당연하죠. 어떤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 지금 현재 리스크 팩터들 같은 경우 뭐 그 TD 스프레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. 네. 많은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네. 것들 리스크 팩터들 보면 아직까지도 별로 안 좋아요.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쉽게 못 들어오죠. 자, 그래서 그렇죠.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잖아요, 지금. 그런가요? 저는 지금 불안불안한데. 그거 안 떨어지잖아요. 안 올라가잖아요. 저는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라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. 그래서 예, 올라오고 불안불안.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.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. 네, 그렇게 봐야죠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재밌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. 네.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올라야 할 때 못 오르면 갑자기 매물이 나오고요. 빠져야 할 때 안 빠지면 불안한 거예요.
지금이 그 후자 쪽이라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 마음이 편한데 그렇죠.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좀 힘이 들어 보인다라는.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네. 상당히 강하고 네.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되게 낮기 때문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경향들도 좀 일부는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 근데 이 자금들이 어디를 들어가냐? 시청자분들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뭐 일부 뭐 좀 구산업들로 사겠어요? 신산업들로 사겠어요? 지금 당연히 지금은 신산업들이죠. 예. 그게 미국 시장이에요. 그래서 뭐 아직도 페이스북, 뭐 구글, 아마존 그쵸. 이쪽이라는 말씀이시죠?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고 있죠.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오는 내용들이 올라가면 매물이 나와요. 그쪽도. 그리고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소비자 대출이라든지 그 부동산, 모기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금융 섹터들에 대해서 신용 리스크 발생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. 지금 주식을 사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유동성이 네. 풍부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으로 몰린다고 해도 네. 그 유동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종목들을 사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 팀장님 현재 강한 종목의 수급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나요? 지금? 그렇죠. 예. 이제 그런 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특징은 네. 모멘텀 주식들. 그러니까 상승을 이어오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만 유동성이 몰리지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에서도 이게 또 축소되고 있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어요. 아, 지금 상승할 종목이 자꾸 줄어든다는 네. 말씀이시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불안불안한 거죠.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죠. 네, 네.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.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예. 이게 오늘 중요한 거는 결국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. 네. 지금 시장 예상치는 300만 건. 그러면 7주 동안에 합치면 3,300만 건. 그죠? 상당히 많죠.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금융위기에 늘어났던 고용을 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우리 뭐 엄청나게 뭐 대공황 갈 거다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때 당시. 그러면서 고용이 엄청나게 나빴었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. 지금.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막 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갖고 있어요. 네. 소비 여력이 없네요. 지금은요. 그렇죠. 예. 일부 이제 소비는 있죠. 그래서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던데 억만장자가 한 300명 이상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3천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격화되어 버린 거죠.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아마 제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미국 대선에 코로나로 인한 그 화두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. 그거는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결국은 그러니까 고용 지표 관련된 실업 청구 건수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뭐 그것도 네. 좀 있고 일단은 뭐 중국 수출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반등을 주긴 했지만 뭐 네.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고요. 그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여지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5G 하웨이 관련돼 가지고 어제 미국장 막판에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영향을 안 줬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테마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죠. 네.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 할까 봐. 그냥 오늘도 조용했으면 좋겠는데.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기대를 담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